예, 정량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요, 지금 월참에 그 보훈처장 박민식 보훈처장께서 다녀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기 다시 가신 동영상을 잠깐 한 5분짜리니까 보면서 한번 들어보고. 예,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의 출처는 월남 참전자 유튜브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보신 소감이. 저는 이걸 보고 아주 참 실망을 크게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훈처장이 월참에 왔으니까 아, 대단한 거다. 아, 아주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뭐 장교 생활을 해서도 그렇지만은 원래 그 조직이란 건 조직에는 말이죠. 지휘관이 있고 참모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은 뭐냐면 대통령은 지휘관이고 장관은 참모예요. 월참회 회장은 지휘관이고 장관은 참모, 대통령 참모로서 방문하신 거예요. 대통령 대신해서 오신 것이죠. 대통령이 못 오시니까 대통령 대신해서 업무를, 보훈 업무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훈처장한테, 우리는 대통령한테 해야 될 얘기를 보훈처장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있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부서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와서 이렇게 훈시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훈시하고 가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언제 온다? 그러면은 방문 전에 준비할 게 많죠. 항상 지휘관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월참 회장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지휘관이에요. 조직의 리더니까. 리더는 그 현황판을 탁 만들어 놓고 상황실 같은데 또는 뭐 지휘관실에도 한쪽 면에 현황판이 다 있어야 돼. 현황판이 있어가지고 딱 누가 오든지 오시면은 브리핑을 할수 있어야 돼. 브리핑을 딱 해가지고 아, 우리는 현재 월참 전우들이 몇 명이고, 조직은 어떻게 돼 있고, 목적은 뭐고,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참모들 인사도 시키지만은, 그왜 드리느냐 하면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목적이 브리핑을 할 때는 참모한테 우리가 부대가 아니지만은 이제 보훈단체의 애로사항, 당면 과제, 건의사항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브리핑을 하고 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당면 과제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게 돼 있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뭐 무슨 양민학살이니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가는데 사실 오셔가지고 하실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저 보훈처장님도 말이죠. 섭섭하네요. 보훈 공약, 대통령 보훈 공약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지금 이 양민학살은 뭐 무슨 뭐 양민학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건 뭐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또는 대책으로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월참에 방문하셨으면은 월참에 전우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당면 과제가 뭐냐면 전투수당하고 참전 명예수당이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없고, 병급 해제라든지 규제 해제라든지. 또는 뭐 미망이 생기라든지 이런 거 한마디도 없잖아요. 지금 뭐 하러 온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으면은 여기에 애로사항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로사항을 알로 안 왔다 하더라도 모르면은 월참 회장이라는 놈이 말이지.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애로사항이 우리 전우들의 가장 당면 문제가 이거고 애로사항이 뭐다? 이거 좀 건의해 주십시오. 이거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거 언제 됩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말이야. 건의를 하고 이래야지. 뭐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하고 말이야. 인사만 하고 악수나 하고 말이야.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회장이란 게 말이야. 이런 개떡같은 놈 회장이 있어. 어디 있어 그래? 도대체가 말이야. 기본이 안돼 있어. 개념이 없는 게. 조직이 뭔지, 개념이 뭔지, 리더가 뭔지, 지휘관이 뭔지, 브리핑이 뭔지, 에? 당면 과제가 뭔지 말이야. 참모 업무가 뭔지, 지휘관 업무가 뭔지, 알긴 하고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이야, 이게 물상식한 리더들이 말이야, 앉아가지고, 보훈단체를 말이야, 거대한 보훈단체를, 이런 말이야, 쫄짱부대 앉아가지고 지휘를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우들의, 에? 당면 과제를 한 개도 못 풀고 있는 거야,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보훈처장이 왔으면 보훈처장 붙들고 말이야.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우리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말이야. 그걸
보고를 하고 말이야. 지금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야? 에? 장난하는 거야? 뭐야? 행편없는 놈들이 말이야. 지가라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무능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우리 전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당장 내려와. 무식하고 말이야. 한심한 친구들 말이야. 정말 화가 납니다. 보훈처장님, 다시 한번 방문을 하시기 전에 애로사항이 뭔지부터 받아 놓으시고,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오셔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 우리 전우들이 아무 관심 없는 무슨 양민학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응? 뭐, 문재인이가 한 거, 뭐, 문재인이가 잘못했든 뭐했든, 그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앞으로 뭘 해줄 것인가? 어? 내일 모레가 여기 현충일인데, 아직까지 보훈처장이 개념을 못 잡고 있으면 대통령이 현충일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 참, 현충일날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정말 뻔합니다. 이렇게.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전우들, 정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에? 월참 회장! 이따구 회장이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걱정입니다. 큰일입니다. 아유, 정말 화가 나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충성! 끝내겠습니다.